안녕하세요. 1분 닥터 정유석입니다. 오늘은 코 연골 묶기 하면 연골 안에 있는 실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안에 있는 연골을 묶을 때는 주로 가는 나일론 실을 사용합니다. 이 실은 녹지 않는 실입니다. 이 실은 평생 몸속에 남아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쌍꺼풀 수술할 때도 사용되는 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녹는 실을 사용하지 않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골을 묶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끼리 서로 유착이 일어나고 실이 없더라도 서로 달라붙어서 모양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실이 녹게 되면 수술 후에 충분한 유착이 일어나지 않아서 모양을 바로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개 녹는 실은 실의 면이 굉장히 거칠어서 수술 시에 연골을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섬세한 나일론을 이용하는 것이 연골을 조작하기가 쉽습니다. 연골을 조작하기 쉽다는 얘기는 모양을 좀더 섬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쌍꺼풀 수술할 때 봉합하는 실로 사용하는 안전한 실이기 때문에 녹지 않더라도 전혀 걱정이 없는 실입니다. 1분 완성, 1분 닥터 정유석 원장이었습니다. 예뻐지고 싶어? 바비톡에게 물어봐. 뷰티는 바비톡.